네, 계절이 여름을 향해 가면서 순천만의 풍광도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초록빛 갈대밭에 둥지를 틀고 또 알을 품는 여름철새들의 그 생생한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봤습니다. 이상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여름철새 조효새가 변화무쌍한 군무를 펼칩니다. 고고한 자태의 왜가리는 먹이사냥에 나섰고 꼬마 물대새는 알을 품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갈대밭을 둥지 삼아 순천만에서 여름을 나는 철새들은 어느새 8천여 마리를 넘어섰습니다. 도요새네, 뭔새네, 뭐 외가리네 하면서 설명을 듣긴 들었는데 이제 못 보던 새니까 또 갈대도 역시나 이렇게 많은 양의 갈대는 처음 봤고. 습지 위의 대나무 숲은 백로와 황로가 차지했습니다. 번식깃을 바짝 세워 짝을 찾고 지푸라기를 물어와 보금자리를 만드느라 바쁜 하루를 보냅니다. 나뭇가지에 둥지를 튼 붉은 머리 오목눈이는 행여나 천적이 찾아올까 날카로운 눈빛으로 알을 지킵니다. 먹이가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하고 거기에 맞춰서 둥지를 틀수 있는 장소가 있다. 이제 그게 다양한 환경을 갖고 있는 게 우리 순천만의 자연 환경이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잿빛 갯벌을 초록빛으로 물들인 순천만의 갈대가 여름 철새들의 낙원이 되고 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